이번 시간부터 이제 시장 환경 분석을 강의할 텐데, 최근 전정 8판, 하여튼 8판 돼 있고요. 요 색깔입니다. 최근에 6판, 7판, 8판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보여드렸는데, 요게 사실 개정이 되는 것들 아니고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 책을 자주자주 자주 바꾸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왜냐면 또 저자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 바꾸면 책을 다 자체 바꿔야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사이에 두 권이 나왔어요. 하여튼 좀 희한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8판으로 강의합니다. 얘는 그때 뭘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경제학을 하고요, 경영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경제학 쪽에서 이제 미시가 있고 이제 거시가 있는데, 거시 경제학을 공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페이지는 거기 5페이지 펼쳐놓고 봅시다. 그래서 경제학하고 경영학 공부한다고 했는데, 경영학은 우리가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 같지만은 사실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경영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학자가 무슨 이론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생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구매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경제학은 대충 감이 있으실 텐데, 다만 어떤 경제를 하냐, 우리가 미시 경제가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부러졌네. 거시 경제가 있는데, 미시 경제는 이제 가격 결정 이론이다. 가격이라는 거는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결정되는 것이죠. 바이 수요와 공급. 내가 막 아파트를 막 사고 싶어. 아파트가 막 오르겠죠, 그렇죠? 내가 아파트 막 팔고 싶어. 팔렸는 놈들이 많으면은 값이 떨어지겠죠. 모든 가격은 다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물건값도 그렇고. 네, 그런 거 배우는 게 미시 경제인데, 우리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배워요. 이제 거시 경제를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제목이 쭉쭉쭉 나와 있지만은 제목도 1장 보시면 거시 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걔는 뭘 배우냐? 국민 경제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다. 경제 전체를 공부한다. 시작부터 펜이 계속 말썽이네요. 그러면 좋은 펜으로 합시다. 그래서 좀 크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격 결정하고 이제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 말고 큼직하게 국민 경제 전체를 보겠다는 건데, 주요 주제는 이제 크게 네 개가 있어요. 소득, 물가, 실업, 금리, 실업률이겠죠? 이런 것들 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학습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 5장, 5장이 아니라 5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미시경제학에서 나오죠. 두 번째 줄에 항상 그래왔듯이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공부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한 것들을 체크하시면은 공부 범위가 이 책에서 만약에 100페이지면 한20%줄수 20페이지 20%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미시경제학은 가게나 기업 등의 경제 주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경제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결정 내리고 어떤 이런 의사결정이 상품의 가격과 수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미치는지를 미시경제학은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과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격결정 이론이다. 그래서 쭉 읽었지만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이 미시경제학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공부하냐? 거시경제학이요. 이에 비해서 이제 거시경제학은 글자 의미와 같이 경제를 크게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연구하는 것으로서 국민 전체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었죠. 소득, 실업, 물가, 금리 등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제가 재무만 이런 것들 공부한다고 배웠지, 재무만 적어놨지 어떤 것들을 이제 제가 가르친 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낼려면 낼수 있겠죠. 미시경제랑 거시경제 차이 정도는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서론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7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거시적 시장이 있는데, 얘는요, 다음 페이지 표가 있으니까 이제 표부터 봅시다. 거기 표가 나오는데, 이제 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 표는요, 시험에 나와요. 노동시장, 상품시장, 증권시장, 화폐시장. 어쨌든 제가 수업시간에 한 거는 거의 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앞에 두 개 정도입니다. 거래 대상과 가격 변수. 그래서 이제 거시적 시장이 크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제목 갖고도 시험을 낼 수 있죠. 뭐 다음 주 뭐 유치하지만은 거시적 시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려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안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화폐 시장은 거시적 시장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린 것이고, 그렇게도 뭐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동 시장은 거래 대상이 노동이겠죠, 그렇죠? 내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 변수는 노동 시장 쪽에서 임금이겠죠. 내가 일하면은 임금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 변수가 되는 것이고. 아, 공급 주체는 이제 가게가, 그쵸? 내가 내 몸을 떼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수요 주체, 누가 필요를 하냐, 어떤 놈들이 사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기업하고 정부가 우리를 고용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필요를 한다 또는 사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 이해되는 거예요. 상품 시장은 재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쵸? 그래서 가격 변수로 이제 물가죠. 물가가 뭐 물건 가격이죠. 뭐 물건 가격. 그래서 우리가 물가 하는데 다 가격이겠고요. 그다음에 공급 조치는 기업이 되겠죠. 아, 그 기업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수요는 우리가 재화 용역, 뭐 재화는 물건이고요. 용역은 이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기업, 정부 등 수요 조치는 뭐 다양하겠죠. 이 재화 용역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가게, 기업, 정부 다 가능할 것이다. 그냥 쭉 읽으면 다 읽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만한 것들이 이제 크게 뒤에 두 개잖아요. 증권시장하고 화폐시장. 그러니까 오히려 모를 만한 그런 애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겠죠. 증권시장은 우리가 채권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쪽은 이자율이 가격 변수입니다. 우리 채권의 가격은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로 현재 가치요? 이자율로 현재 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회계를 배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채가 채권이잖아요. 사채를 발행했다, 채권을 샀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현금으로, 이렇게 미래 현금으로 갔다가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요 이자율, 이걸 이제 시장 이자율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계에서는. 아무튼 요 이자율로 현재 가치에서 가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이자율이 만약에 더 세졌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자율과 이자율을 올라가면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율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방금 봤잖아요. 요게 현재 가치 할 때 이자율이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의 공정 가치가. 아무튼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이 가격 변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자율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급 주체, 채권이고 사채일 텐데, 기업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정부는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 하죠. 국가가 발행한 채권. 기업은 이제 회사채, 그쵸? 줄이면 이제 사채겠죠? 사채를 발행한다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다. 회계에서 다 배운 것들이죠. 수요 주체, 채권 누가 사냐? 우리도 살 수 있고, 기업도 살 수 있죠, 그쵸? 일반 투자자들이 다 살 수 있잖아요. 가게도, 기업도 다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제 화폐 시장. 아, 화폐가 거래된 시장. 그쵸? 화폐가 뭐 현금이죠. 돈일 텐데, 가격 변수, 걔도 이자율이다라는 거예요. 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줄면, 다시 말하면 공급이 늘게 되면은 가격이 준다. 이건 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보세요. 그럼 화폐, 내가 막 돈을 필요로 해. 화폐 수요 늘면은요, 올라요, 가격이. 다만 화폐에 대한 가격은 이자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화폐를 막 필요로 해, 수요가 늘게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자율도 또 다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와 같은 이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는 누가 공급하냐? 중앙은행,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이 공급한다. 뭐 화폐 필요하는 자들은 많죠. 뭐 가계, 기업, 정부에서. 이 공급 주체랑 수요 주체는 너무 뻔한 거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저기 거래 대상과 가격 변수 그거 갖고 다음 주, 뭐 거래, 거시적 시장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한 문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풀어 쓴 게 어디요? 7페이지. 예, 거시적 시장 봅시다. 그 7페이지. 상품 시장은 우리가 이미 표를 봤기 때문에 그냥 쭉 읽겠습니다. 국민 경제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렇죠? 상품 시장이면 그거죠. 재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 이미 박스로 다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화 용역 수요가 늘면은 가격 오른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무튼 재화 용역의 어떤 총체적인 가격 변수가 이제 물가가 된다. 물가죠. 재화 용역에 대한 가격, 물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노동시장 봅시다. 생산 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임금이라는 가격 변수에 의해서 역시 수요량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증권시장 다음 단락에 아무튼 그 노동시장에 아까 뭐 노동이 거래되는 뭐 수요 공급 얘기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겠죠. 임금이 올라가겠죠. 아, 우리 기업이 사람을 막 고용 많이 해야 돼. 우리가 많이 필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을 많이 줄 겁니다. 아, 공급이 늘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기업에서는 별로 안 필요를 해.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임금이 떨어지겠죠. 모든 가격은 다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증권시장. 이제 채권 쪽 얘기겠죠. 기업이나 정부와 자금 차입 수단인 채권 등의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고요. 걔는 세줄 밑에 끝에, 세줄 밑입니까? 둘, 네줄 밑에 끝에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역의 관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진다. 증권 시장의 가격 변수는 이자율이 된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 이미 이해한 것이고요. 그다음 화폐 시장, 지급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다 얘기했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그 가격이 뭡니까? 화폐에 대한 가격이 이자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화폐 공급량이 늘었어. 그러면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공급량이 늘게 되면은 우리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이 늘게 되면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화폐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두줄 밑에 끝에, 두줄 밑에 끝에요. 이자율이 가격 변수로 작용한다. 방금 얘기한 것이고요. 화폐는 별도의 어떤 구분된 시장에서 거래된다기보다는 아까 배웠던 상품 시장, 노동 시장, 증권 시장에서 각각의 거래 대상물이 거래될 때 교환의 매개물로서의 의미가 크다. 됐죠? 그래서 박스가 결국은 핵심이었다라는 것이고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가시면은 국민경제 뭐 순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 그림 1-1을 봅시다. 물론 그림 1-1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이 자체가 꼭뭐 시험에 내기는 애매하고 왜 너무 뻔한 얘기를 하세요? 한번 봅시다. 그래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 뭐 굳이 순서를 번호를 붙여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1번이 노동 공급, 2번이 노동 수요, 3번이 뭐 상품 공급, 4번이 상품 수요, 5번이 저축. 6번이 자금 조달. 흐름을 보면 이제 그럴 텐데 가볍게 이해해 봅시다. 가게가 뭐 가정이죠, 뭐 그렇죠? 가게에서 노동을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얘기지. 어디 가서? 기업 가서 일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기업은 노동 수요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기업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공급하는 거고 기업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노동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노동 수요가 됩니다. 이런 시장이 굳이 말하면 노동 시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사람을 통해서 상품을 공급하겠죠. 재화를 공급하겠죠. 그게 3번이고요. 그리고 가게는 우리는 또 상품을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뭐 지금 마스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쵸? 상품 필요로 하고 수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이 이제 상품 시장이겠죠. 그냥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니까. 아까는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니까 노동 시장이고 지금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상품 시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이 나면은 일을 해서 소득이 나면은 일부를 저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굳이 말하면 이제 5번이 되겠죠. 그 저축을 하면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저축을 은행에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기업은 나중에 어떤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를 할때돈 어디서 빌립니까? 은행에서 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하려 하겠죠. 어디서? 주로 은행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축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은행은 이제 기업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이거 갖고 뭐 시험에 낼건 없겠죠.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이번에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 예,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데
생산 측면, 분배 측면, 지출 측면이라고 적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국민소득. 국민소득. 요 국민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다 동일하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떠냐? 일치하지 않겠죠. 아, 국민소득.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측면은 공급 측면과 관련된 거지. 공급. 그리고 이제 지출 측면이 수요 측면과 관련돼요. 내가 뭘 필요로 해.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수요 측면.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된다. 야,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뽑아봐. 수요와 공급이겠죠. 그래서 다시 내가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일을 해. 임금을 받겠죠. 임금을 받고 그리고 나는 뭘 하는 거예요? 가계 측면에서 소비를 하겠지. 다시 내가 노동력을 공급해. 기업에서 나한테 임금을 주겠지. 그 임금 갖고 돈을 쓰는 거잖아. 소비죠, 소비. 소비. 이제 가계 측면에서 저 소비를 하겠죠. 길게 보면은 요 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동력을 공급하고, 임금 받고, 요 임금 받은 거 갖고 다 소비하고. 물론 당연히 뭐 저축도 하고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다 이론적으로 일치한다.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다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불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요소, 이제 생산 요소를 몇 개 더 적어드리겠습니다. 자본이 있고요. 그럼 자본 어떻게 되냐? 더 적어보겠습니다. 토지, 경영기법.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걸 잘 요약한 걸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본을 공급해서. 자본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 뭐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그러면 자본을 조달했으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돈 빌려줬다, 주주가 돈 빌려줬다, 뭘 받는 겁니까? 이자 받고 배당 받는 거죠. 이자, 배당. 이런 식으로 이자 배당 받는 것이고, 나 토지, 땅을 빌려주세요. 그럼 임대료죠, 그렇죠? 뭐 지대다라고 하죠, 지대. 임대료, 임대료 받는 것이고. 자금을 빌려주면은 채권자는 이자 받고 주주는 배당 받고. 경영 기법을 공급했어. 내가 경영자 CEO야. 나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줬어, 공급했어. 그럼 이윤이 나겠죠.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뭐 이 정도 뭐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 측면이 뭐 일치한다라는 걸 요거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각각의 어떤 생산 측면과 분배 측면 이런 관계를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또 지출 측면을 좀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지출 측면의 이제 국민소득. 얘는 가계가 있고요. 가계 측면에서 소비를 할 것이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지.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를 한다. 이걸 괄호를 바꾸는 게 낫겠네. 소비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업 측면, 이제 가계 측면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정부 지출을 할 것이고요. 지출, 정부 지출을 한다. 뭐 당연히 이거는 정부 측면이죠.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이걸 갖다가 이제 순수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국민 수요, 그렇죠? 국내 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외 수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과 분배 측면과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과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은 궁극적으로 다 똑같다,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소비, 가계 입장에서 돈 쓰는 거 소비를 하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돈 쓰는 걸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
돈 쓰는 건 이제 정부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다 국내에서 돈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지출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 쓰는 거니까. 이걸 국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걔네들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화장품 팔았어. 중국에서 화장품 샀어. 그럼 걔네들은 그게 돈 쓰는 거잖아. 그렇죠? 해외 수요.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은 이제 해외 수요다라고 볼 수 있죠. 아, 수출은 걔들이 돈 쓰는 거고 수입은 우리가 돈 쓰는 거니까 해외 수요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순수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11페이지 2번 제목 밑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등 경제주체가 노동, 자본, 토지, 경영기법 등의 어떤 생산요소 이런 것이 다 생산요소가 되겠죠. 이런 걸 다 생산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생산요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산요소다.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빨간색이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야겠네. 뭐 생산요소가 다음 주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으니까 써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재화 이용력을 생산 공급하는 과정으로 이를 국민소득의 생산 측면이다라고 한다. 지금 읽은 두 줄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생산 측면은 노동을 공급했어요. 자본을 공급했어요. 토지를 공급했다. 경영기법을 공급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생산요소다라는 것이죠.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거. 그게 이제 생산 측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락의 첫 줄 중간에 생산요소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지대. 지금 뭐요? 즉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분배 측면에 짝꿍들을 지금 써드린 거잖아 지금 미리. 그래서 급여, 그다음 이자, 지대, 그다음에 이들 비용을 공제한 기업과의 이윤이다. 이윤은 이제 요거랑 관련됐다. 그러니까 제가 요 문장을 좀 더 알아먹기 쉽게 이제 짝꿍을 맺어준 겁니다. 이렇게 이같이 각 요소의 분배된 소득의 합을 분배 국민소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배된 국민소득은 개인이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거나 사용된다는 게 돈 쓰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이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구입하는데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면은 가게 입장에서 소비했다고 하는 거고 기업이 돈 쓰면은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죠. 뭐 공장 짓는다, 기계 산다 등등등. 이를 국민소득의 지출 측면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1차 된다라는 얘기가 조만간 등장하겠죠. 그 다음 단락에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각각의 국민소득은 그 밑에 줄에 중간 끝에 이론상 그 결과는 같게 된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똑같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삼면등가의 법칙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는 거예요? 삼면등가의 법칙이다. 뭐 삼면, 세 가지 면, 그렇죠? 등가의 법칙. 세 가지 면은 다 똑같다. 세 가지 면의 국민소득은 다 이론적으로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보통 이제 각주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건 좀 필요한 각주가 있어요. 거기 5번 보시면 현실적으로는 하면서 두 번째 줄의 끝에,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중간에 국민소득의 통계에 생산, 분배, 지출 측면 3면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통계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당연히 이론적으로 같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다르겠죠. 그렇죠? 차이가 있겠지.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나와요. 현실적으로도 뭐 일치한다. 틀린 문장 이렇게.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경제 동향 또는 경기 분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국민소득 중에서 재화 용역의 공급을 나타내는 생산 측면, 이거 공급을 나타내는 생산 측면하고 재화 용역의 수요를 창출하는 지출 측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나와요. 제가 딱 읽어드리는 거, 그다음 필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 세 개 중에서 좀 메인 두 개를 뽑아봐. 보면은 탈락.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가격 결정하는 애들이니까. 박스 한번 보시죠. 표 1-3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 생산, 분배, 지출 측면 돼 있죠. 궁극적으로 셋 다 같을 거예요. 금액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욕박스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냐라면은 이제 거기 막 용어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섞어서 되는 거지, 섞어서. 생산 측면은 측정 대상이 뭐냐? 기업과 산업의 총 생산, 생산과 관련됐다.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활용 또는 분석 분야 보시면은 산업별 경제 활동 뭐 키워드들이 있죠. 뭐 산업이란 단어들이 다 등장하죠. 뭐 산업, 뭐 생산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보시면은 산업별 경제 활동, 농업, 제조, 건설업 등의 비중이 어떤 산업 구조. 각 산업의 성장 기여도. 이렇게 해서 뭐좀 지엽적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활용 또는 분석 분야 이거 갖고 야, 이것은 뭐 지출 측면이다. 그럼 분배 측면이다. 여기 관련돼도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짝꿍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통 정리가. 두 번째, 분배 측면은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 측면이다. 소득 측면인 거죠. 일하고 받는 대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활용 또는 분석 분야 보시면 소득이란 얘기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국민의 어떤 가처분 소득, 노동 소득 분배율과 기업의 어떤 이윤, 이윤도 못할 일종의 소득인 거죠. 분배 구조, 그래서 분배, 뭐 소득 이런 측면인 것들이 이제 분배 측면이고요. 지출 측면은 돈 쓰는 거지, 지출. 그래서 각 경제 주체의 최종 산출물액, 생산물에 대한 어떤 지출. 그다음에 소비, 소비가 지출이잖아요. 총 소비율, 소비. 소비의 반대가 뭐야? 저축이죠, 그렇죠? 돈쓸 거냐? 저축할 거냐? 소비 반대. 그래서 이것도 다 지출 측면과 관련된 거다. 저축률 한계 저축 성향에서 야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한계 저축 성향이 뭐냐? 뭐 그런 거 물론 질문한 사람도 없지만은 저축률이 뭐냐? 총 소비율이 뭐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알아서 뭐 합니까? 소비, 저축 이런 단어 튀어나왔으니까 이것이 지출 측면과 관련됐다. 이렇게 교통 정리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은 시험 합격한 뒤에 보세요. 물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3번부 토지 총 공급해서 막 중간중간에 막 그래프가 막 튀어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프 안 나와요. 경제학이요. 어렵죠. 경영학보다 어려운데 다행스러운 거는 경제학보다는 경영학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경제학 쪽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좀덜 나오는 편입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제껴거는 화끈하게 제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들은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일단 첫 번째 이거죠, 그렇죠? 수요가 늘면 아주 기본적인 거. 가격이 오른다. 공급이 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정말 기본적인 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 보세요. 그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은 그 17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그림이 물론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설명드릴게. 거기 그림에 이제 물가가 있고요. Y축에, X축에 이제 소득 생산량이 있는데 이제 생산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X축은 수요량, 공급량이다라고 보시면 돼. X축은 수요량, 공급량. Y축은 물가 가격. 그래서 가격 측면이 Y축, X측면이 수량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어차피 안 나온다고 했고, 그럼 AD가 뭐냐? 이제 수요, 총 수요고요. AS는 총 공급입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기분이 나쁜데, 하여튼 공급 측면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이 그림의 의미는 그래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핵심은 이거니까 아셔야 되겠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럼 지금 여기가 물가고 공급은 여기가 이제 수요가 이렇게 되겠고, 이거 공급이잖아요. 총 공급.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공급량도 늘어난다. 여긴 제가 아까 수요량하고 공급량이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왜 올라가요? 물론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은 물건 가격이 비싸니까 기업가 입장에서 보세요. 8천 원에 팔 거를 만 원에 팔아요. 많이 팔고 싶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뭐 재료값이 많이 되니까 뭐 공급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은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팔려고 할 것이다. 물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진다. 밥값이 비싸졌어. 8천 원이 만 원이 됐어. 밥안 먹겠지, 그렇죠? 그냥 뭐 김밥 먹겠지. 빵 주워 먹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그래프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은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그림 밑에 그말 표현으로 봤을 때 단기 총 공급 곡선은 공급 개별 상품의 공급 곡선과 같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시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은 첫 줄 중간에 총수요는 뭐라 되어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수요 측면의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두 줄 밑에 그러니까 다시 그 문장 다시 총수요는 물가가 오르면은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렇죠?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 표현을 아시면 돼. 실제로 오른쪽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은 비례 관계고 반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역의 관계다. 멋진 말로 반비례 관계다 이거고 이거는 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정의 관계다. 같이 움직인다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뭐 글씨들을 다 볼 필요 없고 그래프 볼 필요 없고 제가 한 것만 딱 아시면 돼. 비싸니까 안 산다. 응? 비싸니까 많이 판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3절 봅시다. 3절. 어쨌든 요 세 개 측면에서 이제 두 개가 요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요 공급이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지출 측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 따로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물론 우리 다 교재에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요 부분이 하여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의 구성인데 제가 한 얘기가 써 있어요. 18페이지 밑에 세 줄 봅시다. 지출이 결국 수요 측면이죠. 그렇죠? 써놨듯이. 수요 측면에서 본 국민소득의 구성을 종합해보면 국민소득은 다 아래식과 같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으로 표시한다. 거기 뭐 영어로 돼 있는데 뭐 C는 뭐 영어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C는 소비할 때 consumption에서 C고요. I는 뭐 investment 할 때 I고 G는 뭐 government expenditure에서 뭐 정부 지출이고요. X 빼기 M인데 뭐 export, import 할 때 그 X하고 M이 있죠. 그래서 X 빼기 M 한 건데 이미 제가 다 정리해 드린 것이죠. 다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1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잘 따라가셔야 돼. 뭐 불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1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즉 국내 소비와 투자가 국내 수요인 내수라면 우리가 내수가 국내 수요겠죠. 수출은 해외 수요가 된다. 다 이미 쓴 거잖아. 어? 국내 수요. 줄이면은 뭐 내수. 해외 수요. 다 이미 써드린 것이죠. 됐고요. 20페이지 갑니다. 야, 이렇게 화끈하게 넘겨도 돼? 아, 이 정도면은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안 나와요. 항상 제 강의 스타일은 그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거랑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물론 대부분이 나왔던 거 위주로 하겠죠.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고 있지만 20페이지, 물론 시험은 영어로 안 나오겠죠. 거기 뭐 C, Y, F, R 뭐 나오는데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F는 그 함수죠. 그렇죠? 함수.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잘 써 있으니까 다 잘 써 있죠. 그렇죠? 뭐 잘 써 있잖아요. 뭐 소득은 뭐 증가 함수다. 무슨 말이야 이게. 소득이 늘게 되면은 소비는 는다 이런 얘기지. 정의 관계다 이거. 아 소득이 느니까 소비 늘 줄. 내가 연봉 늘었어. 아니 돈 더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뭐 2013년까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 어? 지출이 같이 올라가요. 저축액이 계속 똑같아. 그래서 나왔잖아요. 물론 대부분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인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 나와야 돈을 버는 거다. 어차피 직장에 있으면은 계속 똑같다. 돈 벌라 하면 애새끼 하나 태어나고 다음에 교육비 들고 와, 장난 아니죠. 그렇죠? 또 벌라 하면 또 하나 더 태어나고 애가 그래서 막 계속 그런 식이니까 사업자가 되거나 이제 프리랜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경제학 쪽은 그런 게 제일 잘 나와. 요거 늘었을 때 요거 늘어 줄어 이렇게. 금리 감소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준다. 소비하고는 짝꿍이 저축액입니다. 물론 소비랑 저축은 반대지. 내가 돈 쓰면 소비고 안 쓰면 은행 저축이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갔어. 아유 은행 저축하겠지. 은행 이자율이 5%인데 아니 그러니까 1%인데 만약 10% 된다 칩시다. 아무것도 안 사. 다 저축하겠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준다. 왜요? 저축액이 느니까. 됐죠? 그게 이제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V, 다시, P 되는데 필요 없고요. 이제 실질 자산. 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대. 그럼 소비가 늘겠지. 내가 주가가 올라갔어. 그럼 치킨 사 먹겠죠. 근데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 응? 1년에 1억 벌었어, 아파트가. 별로 사실 크게 관련 없겠지만은 뭐라도 더사 먹을 겁니다.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자산이 올라갔으면은 실질 소득이 올라간 거랑 유사한 거니까. 세금이 올라갔어. 아우 쉬워. 세금 올라갔으면 소비 안 하겠죠. 우리가 멋진 말로 하면 세금 올라갔으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내가 쓸수 있는 소득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니, 연봉이 똑같이 만약에 3,600이래. 근데 세금이 옛날에 300D다가 지금 500D였대. 500을 뗀대. 당연히 위축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줄겠죠. 그 이유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학을 안 배우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으로 다풀수 있죠. 그렇죠? 상식으로 풀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꽤 나와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 안 하는 것들, 환율 이런 것도 막 나오니까 공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21페이지 봅시다. 그 21페이지는 다 필요 없고 역시 밑에 또세줄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역시 소득하고 이제 투자, 역시 펑션. 그죠? 그죠? 그 소득이 올라가면 투자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얘기 있죠. 뭐라 됐어요? 증가합시다. 그럼 뭔 얘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투자가 는다.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게는 소비를 하는 거고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이 소득이 늘었어. 투자 많이 하겠지. 투자할 여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유, 상식적이야.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떨어집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주 아주 이것도 상식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부채를 씁니다. 그렇죠? 차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벌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하고 차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 기분 좋겠지만 우리 기업 입장이죠. 금리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투자가 위축되겠죠. 투자가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가계 입장에서 소비가 안 하고 저축에 든다고 했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줄이겠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서요. 당연히 이것도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끝에 봅시다. 소득이 증가하는 확장기, 어떤 확장기, 어떤 경기가 호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호황 이럴 때는요. 경기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기대하고 유동성 사정의 어떤 개선 등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이제 후퇴하는 때는 어떤 불황기 이럴 때겠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투자가 감소한다. 저뭐세 줄을 읽어드렸지만은 사실 밑에 있는 그 함수 그거 갖고 이미 다한 거잖아. 결론 낸 거잖아요. 소득이 들면 왜 투자가 드냐. 그에 대한 이유가 지금 세줄써 있는 건데 안 읽어더라도 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당연히 소득이 줄었어. 기업이. 그럼 투자가 좀 위축될 것이고 소득 늘었어. 투자 많이 하겠죠.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써드린 겁니다. 그 이유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읽으면서 물론 다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수출 결정. 그럼 여기도 뭐만 보면 되겠어요? 밑에 세 줄이죠. 그쵸? 세 줄. 그 공식만 보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늘었을 때 느냐 주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 됐어요? 이제 환율. 환율은 증가함수의 수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수출이 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은 줄어요. 반드시 외우세요. 일단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하려고 한다. 기존은 하고, 현재가 있어요. 현재. 옛날에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대. 지금은 말도 안 되게 2,000원이 됐다라고 칩시다. 달러당 환율이. 그럼 이거는
달러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달러. 10달러로 수출 가능. 여기로 만 나누기 2천 하면 5달러. 5달러로 수출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수출이 아주 원활한 겁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 10달러로 사는 게 아니라 5달러로 사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우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수출이 원활하다. 만 원짜리 수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10달러가 아니라 5달러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라고 해서 많이 많이 사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보세요. 줄겠지. 반대로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을 수입하려고 한다. 얼마나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100달러. 근데 그게 환율이 올라갔대. 역시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어서 여기에서 2,000원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이제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10만원. 아유, 10만원이면 싸네. 근데 여기 얼마예요? 20만원이 되는 거지. 똑같은 루이비통 가방인데 환율 오르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물론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환율이 올랐어. 그 가방을 살라고 하는데 원화가 많이 필요하지, 그렇죠? 안 사지.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거 언제 생각해요? 외워야죠. 환율하고 수출은 같은 방향, 환율하고 수입은 반대 방향. 외우셔야죠. 그래서 그 환율 하게 되면 수출이 나온 거고. 물론 수입은 저쪽에 23페이지 나온 것이죠. 걔는 환율하고 수입은 감소함수다라고 한 거. 그럼 제가 지금 이미 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2페이지 마지막 줄에 교역 상대국. 그럼 거래 상대방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수출해서 중국에 수출했어. 그럼 중국은 수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거래 교역 대상국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경기는 증가함수다. 무슨 얘기요? 교역 대상국의 소득이라든가 경기가 좋으면은 수출이 는다는 거지.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이 는다는 건 뭐예요? 걔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가는 거잖아요. 많이 수입한다는 얘기지. 우리는 수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경기가 호황이면 우리 수출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돈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 소득이 많다, 걔들. 그럼 뭐지? 걔들은 수입을 많이 해갔다. 우리는 수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됐습니다. 반대로 23페이지 마지막 줄은 우리나라 소득이나 경기가 좋으면 수입이 한다. 똑같은 얘기죠. 아니, 우리가 소득이 늘었대. 그 루이비드 가방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우리가 경기가 호황이래. 그러면 뭐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루이비드 가방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이라든가 경기가 좋으면 수입이 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또 애매한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